서양사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윤이고요. 자, 이탈리아와 독일은 오랫동안 분열 상태였습니다. 그 두 나라가 오늘날로 연결되는 그 이탈리아와 독일로 통일이 되는 과정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는 파트고요. 이탈리아는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독일은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이런 인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립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느껴질 텐데, 그 공통점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나라 모두 통일을 위해 넘어야 될 세력이 오스트리아였다는 거, 그리고 두 나라 모두 통일 이후 공화정이 아닌 군주제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통일 전 나폴리 왕국, 사르데냐 왕국, 교황령 등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지역도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통일된 국가의 형성이라는 민족주의 의식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먼저 이끌었던 건 청년 이탈리아당의 통일운동입니다. 마친이란 인물이 프랑스 2월 혁명의 소식을 듣고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해서 자유주의적인 통일운동을 1830년대 초기부터 전개했으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이 터졌고 민족주의의 자극을 받은 가운데 본격적으로 1860년대 성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걸 이끌었던 건 사르데냐 왕국이었는데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가 산업진흥과 군대 개편 등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 즉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사르데냐 왕국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1860년대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을 통합하게 됩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지원 부분입니다. 자, 이때 나폴레옹 3세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으면서 땅 하량을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사부이와 니스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프랑스의 하량키로 했던 거죠. 자, 요거 하나 체크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중북부 지방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남은 지역은 바로 남부가 되겠죠. 자, 그 남은 남부 지역을 원정을 감행해서 치고 올라온 인물이 주세페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가리발디는 의용대, 붉은 셔츠 부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들을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점령한 지역을 사르데냐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나 미수복 지역이라는 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베네치아 지역이나 그리고 교황령 같은 지역인데요. 당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에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틈에 베네치아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1866년 상황이었고요.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틈타 로마 교황령을 점령하게 됩니다. 1870년 로마 교황령을 점령하면서 통일이 완성이 되었죠. 물론 20세기로 가게 되면 로마 교황령은 오늘날의 이 바티칸 시국으로서 독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같은 경우는 마치니로부터 출발해서 카보우르 때 중요한 고비를 넘겼고요. 가리발디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 통일된 국가의 왕국의 왕으로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 상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통일 전 상황은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프로이센을 비롯한 약 40개의 소국들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통일의 움직임이 불게 되는데 그걸 주도했던 나라가 프로이센이 되는 거죠. 자, 먼저 프로이센은 이 독일 지역의 경제적 통일을 추구합니다. 바로 관세 동맹이라는 걸 1834년 체결하게 되는데요. 독일 안의 나라들 사이에서는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1848년이 되죠.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있었고 각국에 역시 민족주의, 자유주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독일 또한 독일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의회 개최입니다. 1848년부터 1849년까지 전개됐습니다.
자, 이 당시 논의되었던 바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모두 포함하는 대독일적 통일 방안과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소독일적 통일 방안이 대립을 했는데 결국에 합의는 실패했고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일 통일을 무력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자, 이때 철혈 정책이라는 것은 군비 확장 정책을 통해 이 독일의 필요, 독일의 통일은 언론이나 다수결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오로지 철과 피, 즉 무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통일 전쟁을 벌여서 빠른 시일 내 독일 통일을 이루고자 추진합니다. 자,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은요,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 전쟁을 벌여 승리를 했고요, 아주 결정적인 전투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1866년부터 1867년까지 이야기였고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이 결성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퍼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프랑스였는데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고 1870부터 71년까지 일이었죠. 자, 그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을 했고 남독일 여러 나라를 연방에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통일이 된 독일은요, 독일 제국을 선포를 하게 됐는데 그 독일 제국 선포의 현장이 바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었죠. 전쟁에 서진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을 당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통일 독일의 군주는 비렐름 1세가 바로 되겠고 비스마르크와 비렐름 1세는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독일의 안정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 간단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봤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클립에서는 같은 시기 미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